오늘 시장에서 어떤 섹터 보고 계실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좀 섹터가 좀 고르기가 힘들었는데 왜냐면 종목이 이제 단기적으로 상승한 종목은 바로 또 빠지는 경향이 있어서 좋게 보는 종목들이 어제 많이 올라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 단기 조정 섹터에서 골랐는데 인터넷 업종입니다. 인터넷 같은 경우는 현재 뭐 내년까지 실적 성장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주가 측면에서는 반등 영역에 진입했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종목 업종입니다. 올해 사실 주요 그 인터넷 포털 종목들의 그런 수익률을 보면 연초 대비로 뭐 58.8% 거의 60% 가까이 하락했다가 다시 좀 반등을 해서 지금은 바닥 대비 한 16.6% 정도 상승했는데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작은 그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 한 60% 하락한 이후에 지금 바닥 대비로는 한 40% 가량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뭐 인터넷 종목들 하락은 뭐 크게 보면은 금리 인상에 따른 성장주들의 기업 가치 하락에 동반했다 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시장 유동성이 감소하면서 성장주를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감소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황 측면에서 본다면 팬데믹 그런 기간 동안 큰 성장을 이뤘던 온라인 시장이 다시 이제 리오프닝 시대를 맞아서 좀 성장이 둔화되면서 이익도 정체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년 역시 일단 경기 침체가 전망되면서 소비 및 그 수요 둔화에 따른 광고비 축소 움직임이 예상됨에 따라서 온라인 광고 역시 가격 하락이 단가 하락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광고 가격 하락에 대응해서 국내 포털 기업들은 광고를 더 세분해서 더 많이 제공하는 물량 확대 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홈 화면에 뉴스, 스포츠, 연예 탭은 물론 특정 분야에 관심을 가진 유저들을 대상으로 지면을 추가해서 배너 광고, 상품 광고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지금 카카오톡 친구 탭에 비즈보드를 추가했고 오픈 채팅에도 좀 광고가 추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년 경제 성장률이 올해 대비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업종 전반적인 그런 실적에 대한 성장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크지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실적에 관해서는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주가만 보고 본다면은 지금부터 반등할 수 있는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일단 연말 공매도 세력의 쇼커버닝이 진행되는 그런 계절적 특수성이 있다는 점, 여기에 지금 1월 기대 효과, 1월 효과가 내년 1월에도 분명히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장주 투자 심리가 호전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좀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인터넷과 같은 성장주들은 현재 그 비중 축소보다는 눌림목에 매수해서 트레이닝하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있고 특히 그 인터넷 업종 같은 경우는 과거 대비 밸류에이션 부담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혹시 매수해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좀 기다릴 수 있다는 근거가 있는 점도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실 가격에 대한 부담은 없다라는 부분 짚고 왔는데 그렇다면 그 안에서는 어떤 종목 보세요? 네, 네이버를 보고 있는데요.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익 방어 능력 그리고 글로벌이 진출이 정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매력이 있고 이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실적 살펴보면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한 19%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한 6% 감소한 3,300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그래서 컨센서스는 거의 부합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인 면에서는 괜찮은 면이 좀 있다는 그런 평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그 이익 기여도가 높은 검색 광고에서는 전년 대비 한 10.6%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글로벌 선두 기업 구글이 검색 광고에서 한 2%대 중반 정도 성장에 그쳤다는 점과 비교했을 때는 매우 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커머스 부분에서도 여행 서비스 매출이 크게 좀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19% 성장하는 고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내년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일단 소액 광고 위주의 이런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커머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침체기에는 이제 상위 업체 위주로 지금 집중돼서 매출이 발생한다는 점도 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내년 이익 성장률은 기대하기가 좀 어렵고 또한
영업이익률, 수익률 개선도 쉽지 않을 것인데 그 이유는 이번에 인수한 포시마크에서 뭐 800억 대의 한 적자가 나올 것으로 일단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가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현재 밸류에이션상 PER로 보면은 한 23배 정도 되는데요. 2010년 이후 평균 대비 매우 좀 많이 낮아지는 상황이고요. PBR 1.1배 역시도 과거 10년 평균 4.9배를 크게 하회하고 있어서 본격적인 상승이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더 크게 빠질 가능성은 없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지금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를 수반한 반등이 나타났고 수급도 아직은 외국인은 매도지만 기관은 이미 좀 매수한 날이 매수를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외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금씩 매수하는 날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이고요. 이제 추세적으로는 아직 뭐 상승 전환이 확실하다 이렇게 중기 추세 전환이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그렇지만 눌림목에서 분할해서 매수하면 저항대 선에서 매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수익은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22만 원, 손절가는 16만 2천 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이버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